전 세계에서 단 한 곳,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멸종위기, 분홍이구아나의 산란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수백 마리만 남아있는 분홍이구아나의 부화와 어린 개체군이 확인된 건 수십 년 만인데요.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측은 이번 발견이 분홍이구아나 종 보존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과 함께 역대 최고 축구 선수 반열에 오른 리오넬 메시. SNS에서도 역대 최고 반열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지난 19일 SNS 계정에 우승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서 오래도록 꿈꾸고 원했던 일을 해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자축했는데요. 게시 하루 만에 좋아요 5천만 개를 넘으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웠던 스포츠 스타 최다 좋아요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이틀째에는 좋아요 6천만 개를 돌파, 인스타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의 세계였습니다. 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세금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득세로는 91억 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는 100억 원씩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에도 계속돼 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화폐를 살 때 0.1%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양도시에는 소득의 0.1%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025년으로 과세 개시를 미룬 상태입니다.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물가가 급등하고 리라와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유제품마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축산업과 낙농업이 발달해 유제품을 주식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현재 우유 1리터당 가격은 39리라, 약 2,700원으로 지난해보다 최소 30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젖소 사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낙농업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를 도살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 당국에 따르면 올해 최소 50만 마리의 소가 도살당하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유가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농업자들은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만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입니다. 튀르키예 리라와 약세는 반대로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전에 없는 쇼핑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라화는 미국 달러 대비 약 28%의 가치를 잃은 상태인데요. 튀르키예로 넘어가 쇼핑을 하는 불가리아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약 84%를 웃돌고 있지만 불가리아 쇼핑객들에게는 여전히 저렴한 수준인데요. 꾸준히 외부 쇼핑객이 몰리고 있는 튀르키예 북서부 도시 에디르네에는 올해 약 170만 명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보로 여겨지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입니다.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 주 소재이자 전략적 핵심 광물인 리튬의 세계적 매장지인 짐바브웨가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광석이나 가공 안 된 리튬의 국외 유출을 막은 대신 자국 기업이 가공한 상태에서만 수출하라는 건데요. 원석만 수출하다 보면 자국은 기술 하나 없는 원자재 공급국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서면 허가가 없는 경우만 제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로는 주민들이 임의로 리튬 광석을 파는 것만 제한하고 이미 짐바브웨 리튬 기업을 대거 인수한 중국 기업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뉴욕 우버 기사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기사들의 임금 인상을 보류하면서 시작된 충돌인데요. 지난달 뉴욕 택시와 리무진 위원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터기 요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기사 급여를 분당 7.42%, 마일당 23.93%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 인상이 전체 산업과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운전자들은 휘발유와 차량 정비 가격이 상승한 배경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월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